찌를 수도 있고 이렇게 찌를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찌르는 건 눈을 찌르는 거고 이렇게 찌르는 건 콧구멍을 찌르는 거예요. 알아서 찌르시고 자 갑니다. 문재인! 살다가 콧구멍 찔러가면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찔러버리면 코가 망가져서 나라꼴 제대로 되겠습니까? 지금 대한민국에 미친 인간들이 너무나 많아요. 이 미친 인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국의 정신병과 원장님들은 모두 강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. 정신병자를 때려잡는 데는 이분밖에 없습니다. 저보다는 목소리가 딱 한 옥타브가 났는데 그래도 연세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목소리십니다. 김경재!